오늘은 면분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구해 놓긴 하는데, 일단은 새로운 물체를 하나 제가 꺼내 놨죠. 누가 봐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체입니다. 이런 물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싶어서 꺼내 놨어요. 제가 구한 사진 중에 가장 쉬운 사진이라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꺼냈습니다. 그냥 금방 만들겠죠?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스플라인이 있어요, 스플라인.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보이죠? 그죠? 옆면. 이 물체는 옆에서 보는 모양이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앉는 부분은 니은 자고, 나머지 손잡이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디귿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 형태를 그렇게 옆에서 보는 게 있고 그려보죠. 미음자 레프트 뷰에서 그려야겠죠. 그리드를 없애고 레프트 뷰에서 미음자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앉는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딱 보니까 벌써 의자가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이 미음자에서는 Editable Spline 아래 것만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얘가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 쉬운 모델링이죠? 얘를 가지고 그러면 3D로 만들려면 이렇게 가겠죠? 얘한테 익스트루드를 하고 얘한테도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반대로. 앉는 부분. 옆에 있는 거는 스냅을 이용해서 오른쪽 부분을 왼쪽에 이렇게 붙이겠죠? 이때는 X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X축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맞춰지는 거죠. X축으로만 움직이게 해놓고 움직인 거니까. OK 하면 됩니다. 좀더 3D 물체에 가까워졌죠? 이래서 이제 Editable 폴리를 하는 거죠. Editable 폴리가 되면 어태치 명령으로 옆에 있는 다리, 손잡이가 있는 부분, 여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연결이 되어야 되네요. 여기 앞에, 여기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면 새로운 선이 생기는데 이 위치가 앉는 부분하고 똑같은 위치네요. 이 앞에 부분은 닫혀 있죠. 앞에 부분에 엣지를 선택하고 브릿지, 브릿지가 보통 다리잖아요. 다리 연결해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엣지와 엣지의 이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뒤에도 보면 아래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 스냅을 끄고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엣지, 브릿지 해주면 이런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이 형태하고 아주 근접하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이렇습니다. 스플라인을 이용했을 경우엔 이렇게 접근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박스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를 하나 그리고 이 박스는 전체 크기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의 전체 크기. 여기 모서리부터 여기 모서리, 밑에 모서리부터 위에 튀어나와 있는 등받이 끝까지를 박스로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옆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크린 모드로 해서 옆으로 하나 이동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듭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높이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 물체를 하나 더 복사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죠. 컨트롤 V로 하나 복사하고 원래 있던 물체는 다시 한번 클릭하면 물체가 바뀌게 돼요. 지금 박스 2번, 다시 한번 클릭하면 박스 3번 이렇게 되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클릭만으로 계속 바꿔서 선택이 됩니다. 박스 2번을 투명하게 보이게 해놓으면 되겠죠. 투명하게. 근데 투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Alt X를 누르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죠? 박스 2번이.
그럼 저희는 박스 3번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박스 3번을 가지고 작업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서 손잡이 끝.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손잡이 끝. 여기까지 내립니다. 일단 내려놓고 이 박스 전체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박스를 보면서 작업을 해 나가면 돼요. 이렇게요. 좀더 정확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밑에 보면 여기 선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위프트 루프라는 명령.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보면 Edit, Swift Loop,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선을 추가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는데 맞는 부분이 생길 부분에 선을 하나 추가합니다. Edge로 가면 추가된 선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거를 여기 밑까지 끄집어 당길 건데 여기에서 하나 더 배울 게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죠. 찌그러지지 않고 이 기울어져 있는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여기 붙어 있는 엣지를 기준으로 이 엣지를 타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nstraint라는 거에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된 옵션에 구속을 해주는 건데 제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 엣지를 주변에 붙어 있는 엣지 모양을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이면을 타고 움직입니다. 사실은 엣지를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맞춰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손잡이를 만들 건데 가운데에 추가하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엣지 레벨에서 여기를 쭉 선택해서 커넥트하고 커넥트 두 개를 하면 커넥트 세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세팅 버튼이 있고 커넥트가 있죠. 커넥트는 한 번만 되는 거고 세팅 버튼은 이렇게 나와서 개수 그리고 벌림 그리고 치우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양쪽으로 벌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벌려서 손잡이 부분을 만듭니다. 오케이 하고 폴리곤 레벨 키보드의 4번 숫자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딜리트하면 이렇게 되겠죠. 옆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선택, 딜리트.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이 모양이 나오겠죠. 엣지를 선택해서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통 제가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했지만 오스그래픽뷰에서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옆에를 보면서 작업을 할수 있어요. 이 면을 당기려고 하는데 X축을 자꾸 당겨도 면이 새로 나오지 않죠.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구속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주고 작업을 하셔야 새로운 엣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연결되는 이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체 크기를 보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처럼 스플라인을 가지고 작업해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F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면 라운드가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가 약간 문제가 되죠, 저희한테. 라운드가 되어 있고, 앞에도 라운드가 돼서 돌아가고, 모서리도 라운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링이 약간 틀려지는데, 어떻게 틀려지냐면,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독립되게 떨어져 있는 이 엣지들은, 그냥 챔퍼를 하면 돼요. 그죠? 챔퍼를 하면, 이렇게,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저희는 여기만 할 거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 줄게 아니라서 이 값을 좀더 높여주는 겁니다. 얘는 됐고 여기도 있죠. 똑같이 챔퍼를 하는데 안쪽으로 굽어 있는 모서리는 좀더 작게 하고 바깥쪽으로 굽어 있는 거는 좀더 크게 합니다.
이건 쉐를 줄 때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두께를 줄 때. 그래서 좀더 작게 했고, 여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모델링을 할때그 부분을 생각하고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엣지를 하나 추가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Shift 루프 명령으로 여기에 엣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양 옆에 붙어 있는 이 엣지, 여기는 오픈을 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고 스플릿을 하게 되면 스플릿, 이 엣지는 이제 떨어졌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 엣지에다가 챔퍼를 주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얘도 바깥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더 크게 챔퍼를 주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둥글게 갈 거라고 하면 여기가 한번 올라가서 쭉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불필요한 엣지들이 남아있으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리무브 명령을 실행하면 점하고 같이 엣지가 가지고 있는 점하고 같이 삭제가 됩니다. 간단한 형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간단한 건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볼수 있고 다른 것도 하나 볼게요. 더 쉬운 거. 완전 쉬운 거죠? 벽면이 있는데 벽면 하나만 이렇게 뚝 튀어나와 있어요. 여태까지 배웠던 명령이 그냥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완전 쉬운 모델링을 한번 해보죠. 프론트 뷰에서 벽면을 만듭니다. 자, 벽면을 만들었는데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모델링은 항상 라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벽면이 만들어졌고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다고 하면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만들고 양쪽에 있는 네, 이 부분에 엣지가 열려야 돼요. 일단 스플릿 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열려야 되는데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챔퍼를 주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양옆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스플릿을 여기를 다 열었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튀어나오게 하려면 폴리곤을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양 옆에도 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고마운 툴이죠? 선택하고 지워집니다. 이때 이제 모서리만 챔퍼를 하면 되는데 양쪽 모서리가 선택되어 있죠? 네, 여기는 작은 챔퍼를 줄게요.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이런 챔퍼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여기는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챔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멈추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 선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평생 맥스를 하는 동안은 이 방식이 곧 진리요. 커넥트를 하나 해놓고 위아래 챔퍼를 줄 거를 챔퍼하시면 예, 선이 더 이상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옆으로는 계속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요. 오케이 하시고 필요한 부분의 엣지는 남겨두고 가운데 이 부분은 원래 있던 엣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개의 엣지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챔퍼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엣지는 컨트롤 키, 리무브.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이런 깨끗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두께를 주려면 쉘을 이렇게 해서 두께 주시면 되죠. F4번 키 눌렀더니 챔퍼를 주게 되면 3D Max는 꺾어지는 면을 만듭니다. 컨트롤 A. 스무싱 그룹을 오토 스무스를 해놓게 되면 부드러운 면이 표현이 되겠죠. 네, 참 쉽네요.
그죠? 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딜리트. 조금씩 복잡한 걸 열고 있는데 이해하셨나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니고요. 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재밌는 모양이 있습니다. 재밌는 모양. 항상 물체는 바라보는 거, 물체를 계속 바라보는. 그러면 그 물체의 형태가 읽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실 때는 이런 비슷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들, 여러 방향에서 보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없다고 하면 사진 한 장을 뚫어지게 보는 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충분히 보는 게 작업을 빨리 할수 있는 길이고, 또 모델링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곡면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곡면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름 붙인 사람들도 있죠. 이런 곡면이 있는데 이 곡면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맨 끝에 쭉 차례대로 이 비스듬한 면에 이 비스듬한 라인에 차례대로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기울어진 면, 앞으로 나온 면 이렇게 해서 이 기울어진 선에 다 연결이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D자 형태인데 방향이 틀어져 있는 이 부분이 직선으로 쭉 대각선으로 올라간 선에 다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프론트 뷰에서 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벌써 다 그려진 것 같죠? 이렇게. 네, 잘 그려진 것 같아요. 3D Max가 버전업이 되면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라인을 그릴 때, 프론트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다른 뷰로 가면 또 다시 그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네, X가 버전업이 되면서 이게 다 되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런 형태인데 키보드의 1번 키를 누르면 라인으로 그렸을 경우에 바로 Editable Poly Vertex가 선택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부분, 여기죠, 여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점을 이쪽으로 당길 거예요. 이렇게요. 기울어지게. 좋죠. 그럼 여기 이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라인을 또 그릴 건데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라인을 그릴 겁니다. 떨어져 있는 라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예요. 라인을 스냅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인이 그려졌죠. 키보드의 1번 키를 누르면 에디테이블 모디파이 패널에 버텍스 모드로 이동합니다. 선택하고 Z축을 아랫면 바닥에 맞추고 오른쪽에 기울어진 면 여기는 윗면에 맞추면 되겠죠. Z축. 이렇게 되면 대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완전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이 선을 그린 거예요. 두 개. 이렇게요. 아무나 그리는 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점의 개수를 딱 보시면 돼요. 점의 개수. 오른쪽은 놔두고 왼쪽부터 볼게요. 점의 개수는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4개를 갖고 있다. 이게 여기 보입니다. 그죠? 셀렉션 부분에 보이게 됩니다. 번호도 보고 싶으면 쉽게 번호를 클릭하면 버텍스의 번호를 볼수 있죠. 그라데이션을 없앨게요. 잘안 보이니까. 좀더 크게. 자, 번호도 잘 보이고 좋네요.
여기는 몇 개로 나눌까요? 디바이드를 9개를 할게요. 디바이드 9개. 여기도 9개. 여기는 5개. 네. 이렇게 하면 27개가 됐네요. 27개. 그죠? 외우기 쉽죠? 27개. 여기는 버텍스가 2개가 있어요. 그죠? 2개가 있는데 27개를 만들려면 25개만 나누면 27개가 되나요? 27개가 됐네요. 그죠? 아주 쉽네요. 이해되셨어요? 네, 나눈 거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부분이, 그죠? 이 선의 이 부분이 이 아래에 부딪혀야 되고, 이 끝선에 있는 이 끝점이 이 위쪽에 부딪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붙어야 되는데, 선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선을 딱 클릭하고 보면, 버텍스 번호가 여기가 1번이에요. 밑에 거를 선택하고 보면, 이건 라인을 그릴 때,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버텍스의 순번이 달라집니다. 버텍스를 보고 번호를 보이게 하면, 얘도 역시 아래쪽이 1번입니다. 만약에 위쪽이 1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이 1번으로 딱 나오면, 이렇게요. 이게 1번이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래 거를 선택하고 Make First를 하면 첫 점으로 제 아래 선택된 걸 인식을 하는 거고, 아니면 스플라인에서 선택하고 스플라인을 리버스 하게 되면 방향을 바꿉니다. 1번이 여기가 또 됐죠. 또 바꾸면 27번이 됐죠. 그래서 리버스라는 방향을 바꾸는 거고, 첫 점을 바꾸고 싶을 때는 버텍스를 선택해서 여기를 선택해 놓고 Make First를 하게 되면 첫 점이 됩니다. 스플라인은 첫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던 비밀인데, 스플라인은 첫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첫사랑이 중요하죠.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근데 첫 점이 중요하다. 기억을 하시라고. 이 스플라인을 연결을 할 건데, 연결하려면 라인을 이용해서 스냅으로 일일이 이걸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플라인에 보면 attach라는 명령으로 두 개를 합쳐줘야 됩니다. 함물체가 돼야지만 연결을 할수 있는데, 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스플라인에는 크로스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섹션은 뭐냐면 같은 스플라인 안에서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스플라인이 떨어져 있을 때 점의 번호가 똑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면, 아래 걸 선택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런 선이 나오고, 위에 선을 클릭해주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저희는 면으로 만들려고 하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면으로 만들고 싶을 경우에. 여기 그럴 때는 모디파이 패널에서 서페이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페이스라는 명령이 이렇게 네 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서페이스. 이렇게요. 쭉 연결이 됐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텝이 있기 때문에 스텝을 0으로 해놓으면 아주 깨끗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얘가 3D 물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해 보세요. 이것도 넌센스처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 봤던 거고, 재밌는 모양이 있어서 이런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런 모양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는 라인이 있어야 돼요. 수평으로 쭉 가기 때문에 라인이 있어야 되고, 또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이 하나 패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웨이브 지는 거를 만든다고 할때 이런 식으로 보면
아주 좋죠. 플랜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면 프론트 뷰에 이렇게 긴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긴 플랜.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선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이 곡면이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면 되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체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엣지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아무나 할수 있죠? 여기에 이렇게 웨이브를 지게끔 하려면 여기에 불규칙한 웨이브잖아요. 지금 이게 균일한 웨이브일 수도 있고 노이즈라는 걸 줍니다. 노이즈. 그래서 값을 움직여 보면 방향별로 이 형태가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굴곡을 만들게 돼요. 스케일을 조정하면 이 굴곡이 굉장히 부드러운 굴곡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맞추면, 이렇게 맞추면 복사가 되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 폴리 위에 얹고 어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붙겠죠. 어태치 하기 전에 해야 될게 있네요. 여기 노이즈 같은 경우는 시드라는 게 있어서 이값 안에서 다른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또 다른 형태 같죠. 아니면 처음의 형태처럼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도 있죠. 이 스케일만 조금 조정하면 약간씩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에디 폴리에 얘를 어태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죠. 여기는 변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 A로 웰드를 시켜주면 이렇게 붙겠죠. 이 범위 안에 있는 점들끼리. 스냅을 잘하면 그냥 웰드하면 다 붙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사이가 굉장히 부드럽죠. 네, 부드러운데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움푹 들어간 곳. 이 엣지는 루프를 선택을 하고 루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루프 아니면 이렇게도 할수 있죠. 선택하고 시프트 클릭 이렇게 하면 루프처럼 쭉 연결되는 선을 뭐면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챔퍼를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위아래에 붙어있는 엣지가 불규칙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챔퍼가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최대치를 줘서 양끝까지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오케이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리무브 명령을 클릭하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곡면으로 앞에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쭉 반복되면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살짝 더 크게 튀어나오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응용을 잘하면 저런 것도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생각의 차이를 기본 명령을 가지고 잘 만들면 어려운 모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른 모양 하나 더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벽면. 정해져 있는 도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위치가 꼭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디자인이라는 게, 치수를 여기는 150, 여기는 250, 여기는 뭐80 이렇게 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패턴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턴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래서 불규칙하게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걸로 디자인은 되는 거죠.
시공하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디자인을 할 겁니다. 두 면에서 일일이 치수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3D에서도. 프론트 뷰에 이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플랜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길죠? 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눠진 게 하나, 둘, 셋, 네 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졌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나눠져 있는 선 여기를 열어줍니다. 스플릿 하면 열리죠. 열린다는 거는 엘리먼트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엘리먼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커넥트 명령으로 불규칙하게 나누는 거예요. 커넥트 세팅 개수를 이렇게 넣는 거죠. 많이. 더 많이 넣으면 더 잘게 쪼개지고, 이건 이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 아,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이런 접근도 할수 있구나라고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쭉 나눠졌잖아요. 물체가. 그리고 스플릿으로 열려있는 이 부분.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만 선을 쪼갤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보시면, 토폴로지라는 게 있어요. 토폴로지. 토폴로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3D 패턴을 규정되어 있는 어떤 형태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물체가 나눠져 있는 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패턴은 없어요, 여기에. 하지만 가장 비슷한 패턴, 이런 걸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선이 몇 개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개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모양이 틀려지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작게도 되고, 크게도 됩니다. 다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형태가 계속 바뀌죠? 이제 Ctrl Z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적용하고, Ctrl Z하고 다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왼쪽에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 접근 방법에, 면 분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우고, 다시 다른 걸 하나만 더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 없는 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면 분할 중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래쪽에 있는 모양은 모서리는 딱 칼지고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아래쪽은 둥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뭐, 작업할 기본적인 스타일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형태부터 출발할까?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비슷한 형태는 위에 쪽도 그렇고 실린더가 가장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실린더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장 비슷한 형태. 또는, 예, 왼쪽 이 단면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물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이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스플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손에 익으면 다른 작업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폴리곤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실린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실린더. 실린더가 만들어지니까 벌써 다 만들어진 것 같죠? 기분이. 이 선을 보니까 여기 같아요, 그죠? 나머지를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바로 눈에 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느끼고 가는 거예요. 좀더 줄이고 위쪽으로 하나 더 올립니다. 약간 떨어진 부분에 카피하고
높이 방향으로는 얘는 이 위에 있는 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는 필요 없고 높이도 낮고 이렇게요. 반지름은 크다. 이런 거죠. 기본 형태를 잡을 때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수정하면 되죠. 항상 모델링은 지금처럼 지금 18개의 단면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옆에 다각형이 이렇게 쭉 돌아갈 때 사이드가 18개로 돌아가는데 이게 많으면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부드럽지만 형태를 조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게 필요할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터무스무스를 주고 조정할 거라고 생각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조정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 그 다음에 얘를 조정하면 되는데 여기가 기준이에요. 선 기준이라서 이선 기준 그리고 나머지는 이 형태들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형태를 만들 때도 뭐 밑에 거는 스케일을 조정해서 이렇게 줄이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줄 겁니다. 여기죠, 여기. 둥글게 되는 건 무시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스케일을 좀더 줄일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탑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면 되는데 한쪽을 빼고 줄입니다. 역시 여기쯤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중간이 있으면 곡선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 곡선이 생길 그 가상의 점을 보셔야 됩니다. 스플라인을 작업할 때랑 거의 비슷해요. 위에 거를 선택하고 다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해서 약간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형태를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엣지를 잡고. 좀더 키워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 엣지는 밑으로 좀더 내려주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본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밑에도 완성을 해야 되니까 폴리곤에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해주면 밑에 바닥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순식간에 뭘 했냐면 이제 저도 습관이죠.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을 걸었어요. 선택된 부분이 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변형을 줄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죠. 옆면은 하나 선택하고 시프트 클릭.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익스트루드 할 때에는 로컬 방향, 로컬 로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레로 보시면 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면의 방향. 그 면의 방향 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는 거예요. 바깥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만 익스트루드 해놓고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스위프트 루프는 클릭하면 그 부분에 이렇게 선을 추가하는데,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그 앞뒤로 가는 방향, 추가되어 있는 엣지를 기준으로 약간 그 곡선에 맞게 선을 추가해줘요. 그래서 약간 볼록하게 보이게 추가가 되는데, 뭐 이렇게 볼록하게 조정이 돼도 사람 손이 필요하죠. 스케일을 탑에서 보고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되면 됐네요.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이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위에 면을 지우고 아랫면도 지우겠습니다. 왜 지우냐면 형태를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겉에 있는 모양만 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터브스무스를 주게 되면 둥글게 만들어져요. 한번더 주면 더 도자기처럼 되죠. 여기 보면 이제 꺾여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이제 계속 그 길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모서리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모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그 위아래로 연결되는 이 형태,
여긴 곡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선입니다. 그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챔퍼를 주고 최대치 하나만 있었지만 하나를 더 주면 더 둥글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스케일을 조정하면 지금 챔퍼가 되는 그 선만 이렇게 조정이 돼서 원하는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OK 하고 Shift, Remove, 클릭. 위에도 똑같습니다. 챔퍼에서 조정을 해주는데 여기는 하나 더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위치를 이동시키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에 어느 정도 가깝게 조정이 가능해요. 하나 더 추가하면 더 부드럽게 되죠. 그래서 OK 하시고 Ctrl, Remove 버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에도 똑같이 똑같은 값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Ctrl, Remove.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됐을 때 모서리에 익스트루드 튀어나오는 값은 없이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게끔 해주면 여기에 모서리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터보 스무스 결과 값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부드럽고 밑에도 부드럽고 여기는 이렇게 각지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거는 딱히 조정할 게 없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드를 60개. 에디테이블 폴리 위 아랫면은 지우고 기본적으로 모델링은 이렇게 된 거죠. 얘를 중앙을 축으로 만듭니다. 하이어라키에서 피벗을 물체의 센터로 이렇게 조정해 놓고 스케일을 키우는 거죠. 3D 스케일을. 그리고 카피하고 Z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조정하면 왼쪽에 보이는 바깥쪽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밑에 있는 형태에서 위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여기에 나는 밑에 형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에디 폴리를 위에 얹고 위에 열려있는 보더 선택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는 거죠. 캡, 윗면은 선택해서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서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또는 위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리시면 얘는 그냥 놔두고 위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위로 올려서 어디로 간 거야? XY축을 맞출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세그먼트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럼 조정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 밑에 면 여기 정도에서 나가네요. 이 정도 여기 그래서 베벨로 스페이스바를 제가 눌렀어요. 살짝 내밀고 크기를 조정합니다. 크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워서 보도로 밑으로 쭉 내리는 거죠. 이렇게 스케일을 한번더 조정하고 밑으로 쭉 내려놓겠습니다. 터보 스무스 한번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율을 맞추죠. 이런 형태를 만드실 때면 분할을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런 겁니다. 접근 방법을 잘 보시고 모델링을 즐겁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